못 보던 게 올라와 있네. 지난 18일 서울 모 초등학교 소속 20대 초반 신규 교사 한 분이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교사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학부모 가족이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에 해당 학부모 찾기가 벌어진 가운데 20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 소문을 유명 유튜브가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라 구체화하자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장본인으로 특정된 우리 당 한기호 의원이 결국 입장문을 발표하고 손자녀 중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또 어제 학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담당 업무가 학교 폭력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 가족은 이 학급에 없다는 점 등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역시 학교 관계자와 유족, 학부모 등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학부모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고 인터넷 맘 카페에 이 소문의 진원지가 된 글을 쓴 사람도 사실이 아니라며 글을 삭제했습니다. 우리 당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김어준 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또한 이번 사건을 교권 상실의 비극적인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들의 깊은 분노에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입니다. 우리 당은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과 SNS에서 근거없이 만들어진 거짓 소문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경우도 온라인에서 루머가 발생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다가 음모론자의 편성 증폭 과정을 거치며 대중을 흥분시키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과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한기호 의원의 명예가 큰 손상을 입었고 우리 국민의힘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거짓과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사드 사태를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편향적인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 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 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고 특정 정파적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다시 이를 받으면서 선동적인 공세가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일부 방송은 이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고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 거짓과 괴담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적 의사소통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선동 정치를 유발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 영산강 5개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원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연합 제자연위의 의견을 받아 조사 평가단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후보 명단을 제자연위에 넘겼고 45명 정원 중 제자연위 추천 인사 25명이 전문위원회에 선정된 반면 이들이 반대한 인사는 한 사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제자연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의 이름에 N자를 표기해서 회신했다고 하는데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입니다. 이는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으로 정부가 민의와 과학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을 추종할 때 어떻게 국가사업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은 보를 그대로 두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두 달 만에 보해체 및 개방 결론을 냈습니다. 보해체 시의 비용 편익을 분석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 예로 금강과 영산강의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산정하면서 보호 설치 전 자료를 기준으로 보해체 후 상태를 추정했는데 이미 4대강 사업에 따라 하천의 여러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교는 비과학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가 볼 때 웬 무식한 얘기냐고 할 겁니다라는 회의록 속 한 위원의 발언이 그것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다른 전문위원이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는 괜찮다며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한 대목도 회의록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란 사람들이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이 이루어진 새 정부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의 치수를 담당했던 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 지천의 수해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탈원전 보고서 조작, 사드 환경 평가 지연에 이어 이념을 과학위에 두고 정책을 왜곡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잘못을 하고도 민주당은 반성은 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 사업에 의기장을 놓고 있습니다. 치수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치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치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경부는 4대강 보호 전부를 존치하고 망가진 새 정부를 복구하여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 지류 지천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이념이 과학을 짓밟고 국민이 그 피해를 짊어지게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증한 것입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보내오는 추모와 공감의 물결은 수많은 교사들도 교권 추락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어날 수도 없는 경악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3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본 것입니다. 이제 전교조가 나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투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듯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이념투쟁, 정치투쟁만 할 것입니까? 다행히 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에 손 놓고 있던 전교조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만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교육 현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작금의 교육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경찰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로 사망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정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데는 추호도 숨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허위 조작하고 정쟁화하려는 좌파 언론과 괴담 선동꾼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 알려진 거짓말 제조기 괴담 공장에서 또다시 괴담을 만들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좌파 방송인과 좌파 커뮤니티들이 합작하여 교사의 죽음의 배후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또 구의원을 거론하며 마구잡이식 마녀사냥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부끄러운 기색이나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들은 늘 그리하였습니다. 거짓이 드러나도 아니면 그만이란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묻지마 선동, 괴담 제조 세력에 의해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 급기야 대통령의 이런 이 외교 행보까지도 이 폄훼하고 괴담으로 몰아넣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느니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에 명품 가방이 있었다느니 등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의도적인 괴담 생산으로 이익을 얻는 세력이 누군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죽음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의 윤리와 도의마저 저버린 괴담 선동꾼 김어준 등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런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과 지난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팔아먹은 산불이란이 드러나자 또한
월성원전, 멀쩡한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 불법이 드러나서 감사 및 수사에 착수하게 되자 망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듣기 위해서 물타기 하는다느니 또한 이 국제정세를 모르고 나라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등 이런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선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멀쩡히 탈북한 어민을 눈을 가려서 강제로 이틀 만에 북송시킨 것을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방치해 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기에 이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또한 멀쩡히 공직에 봉사하는 공직자들 자신들의 지지자가 아니라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용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멀쩡히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자기들의 이념에 맞지 않다 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해서 조기 폐쇄한 것이 용인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될 경찰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일입니까? 또한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해서 방송국의 재승인 허가를 점수까지 조작해가면서 보류시키는 것이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고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협치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강제 추경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세수가 부족할 경우, 즉 해당 회계연도 세입이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부족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강제 추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표를 얻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10차례 150조 이상 편성하며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 약 1,433조 원이던 국가부채는 2022년 2,3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이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위축, 거기에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급증으로 미래 재정 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기업 부채, 연금 충당 부채 등 잠재적 국가 부채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미래 세대를 깎아먹는 추경 대신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강제 추경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 준칙 도입 등 건전한 재정 관리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지금 원내 수석께서 말씀하신 추경 관련 또 재정 건전성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참사를 빌미로 해서 또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이 집행되기 시작한 1월부터 물가 부담 지원 등 각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당시에 30조 원 추경을 주장을 하다가 이제 수해 참사까지 동원하고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재난지원비와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재난 관련 대책비가 3천억 이상,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조 원, 그리고 또 목적 예비비가 2조 8천억, 그렇게 해서 모두 합치면은 4조 4천억이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이것도 부족하면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까지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의결할 때에 부대 의견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부대 의견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홍수 등으로 불가피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하천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하여 이 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하여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부대 의견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충분히 지금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는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해서 유가족 및 수재민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작금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두고 입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수재민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 타령 그만 접고 신속한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태규 원세. 이쪽 편에 하고 왼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 어제 수많은 교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추모 물결이 이어진 것은 무너진 교권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동병상련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사는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감정 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실은 개판이 되었습니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책임이 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맞는데 이 대표는 왜 지금 교실이 개판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하에서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은 물론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성추행이나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교권침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전에 70%가 넘던 교직 만족도는 올해 23%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교권은 교실 구석으로 밀려났고 상처받은 교사들은 교단을 떠났습니다.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지난 정권의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권 침해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합니다. 교사의 권위와 자존감이 무너진 상황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내 지식을 하나라도 더 아이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교사의 열정이 사라지면 피해는 아이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소고발과 폭언폭행이 남발하는 비정상의 학교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교권보호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폭력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조치하고 도를 넘는 교권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 대표 말대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 민주당은 교원지휘향사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 대표의 말에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만희 간사 됐습니까? 네. 다음 법사위 정점식 간사님부터 차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감사원은 어제 건강영상강보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건강영상강보해체 결정 과정에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년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 사드 전자파 측정 조작, 집값 소득 고용 등 국가 주요 경제 지표 조작 등 온갖 거짓으로 국정을 운영해 오며 국가의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민주당 정권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망하고 무시한 민주당 정권, 막장의 것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편향된 인물들을 앞세워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막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최근 호우로 지류와 지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 속에 보고서에 담긴 4대강 보해체 관련 문재인 정권의 오만방자한 판단은 국민적 판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작에 간주하고 지시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선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안질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만행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송원석 간사님. 지금 전국이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어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우선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등 정부에서는 복구를 위해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께서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여 그 재원을 수해 복구 등에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왈과 왈부를 하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예산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에는 원칙적으로 장관항이라고 하는 입법 과목에 대해서는 이용을 할 수 없지만 그 단서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하면서 재대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므로 매년 예산을 할 때 예산 총칙에는 이 내용이 이미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칙 제10조입니다.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당의 소관 내에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라고 재대책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재대책비가 부족하면은 각 부처에서는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용의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승인 얻어서 하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전에 미리 위임을 해준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예산 집행 지침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지침의 자체 이용권 위임 범위 각 중앙관서의장은 재대책비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근거 규정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유성걸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는 예산의 부대 의견으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왜 하필이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빼서 수혜 대책비로 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했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집행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누차 조사 결과 나타났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나눠먹던 보조금을 비롯해서 국민 열세를 눈먼 돈 취급하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집행에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업 예산들 이번 기회에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재대책비에다가 전부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민주당은 그냥 묻지 마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모르면 좀 배워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옛말에 3인행에 필요 아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만 길을 가더라도 그 중에 배울 게 있다고 했는데 원내 제1당이다, 1당이자 거대 야당인 170석의 민주당에서는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가지고 세수가 부족할 때는 강제 추경을 할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민주당 발로 기사가 났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전쟁이라든지 대규모 재해, 그 다음에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 그리고 법령에 따른 지출의 발생이나 증가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출에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추경이 한다면 세출이 본질적이고 주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입 부분은 부차적이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할 때 추경을 하겠다. 부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적인 걸 건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면은 그래서 세출 사업을 줄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출을 지키기 위해서 국채를 더 발행해가지고 채무를 늘리겠다는 뜻입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먼저 답해야 됩니다. 그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차적인 걸 가지고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마차가 말을 끄는 방식의 소득 주도 성장의 세컨 피어리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도 없고 실패가 명약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거대 야당 정신 좀 차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미자 간사님. 네, 한노위 간사 임자연입니다. 이번 수혜로 제 지역구인 문경도 특별재난선포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이번 수혜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피해자의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해 복구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병사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이 지금 수해 지역으로 한참 복구 사업이 한창입니다만은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말씀하신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오늘처럼 이렇게 제 가슴에 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간담회, 토론회, 원내 대책회의, 상임위 전체 회의,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을 총 망라해서 4대강 보와 관련돼가지고 보 해체라든가 상시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본 의원이 이렇게 그동안 제가 했던 내용만 간단히 간추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2019년 7월 8일 날 이렇게 제가 8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목놓아 얘기를 했습니다. 우이 독경 소기의 경읽기로 콧방귀만 팡팡 뀌었습니다. 여기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라고 또 제가 경고했습니다. 수도 없이 해왔는데 결국 저희가 그동안 21년 2월 26일 날 공익감사 청구에서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사필 기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통관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보호개방, 해체라는 엔딩을 전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독하고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이 신안을 쓴 이것은 한편의 국정조작, 한편의 국정농단 극이었습니다. 이제 김은경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준 간사님. 예.
가방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오늘은 소위 그 국민 수신료 갈취 거부법 일명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작으로 이제 납부의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은 수신료를 내야 됩니다.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헬스장, 호텔, 병원, 학교, 오피스텔 등 수상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하지 않습니다.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의 유형이 VOD라든지 헬스용이라든지 음악, 영화, 재생용이라든지 교육용이라든지 광고용 등 이런 모든 그 TV도 다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수신료를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KBS TV 수상기 미소지자의 수신료를 잘못 부과한 것이 한 5만 9천여 건, 금액은 한 22억 대입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꼭 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국민들은 전입, 전출, 이사라든지 또 수상기를 양도, 폐기, 말소를 했는데 이 TV 수상기 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오랜 기간 전기료와 깜깜이로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것도 KBS가 그동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징수해 왔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학교 시청각실에는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돌봄교실 뭐 이런데 미등록 수상기에 대해서 법제처나 방통이나 감사원이 추징금 1년만 부과해라 했는데 KBS 5년치를 부과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교사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진짜 KBS가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이 3,600만 대 됩니다. 뭐 이게 저 가방이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근데 유료방송이 IPTV, SO, 위성TV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PTV는 뭐 KT랑 SK브로드밴드라든지 KT, LG, U+라든지 뭐 이런 게 IPTV라 이야기하고요. SO는 LG 헬로비전이라든지 뭐 딜라이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위성TV는 다 아실 거죠. 실제 유료방송 가입자가 이제는 더 많습니다. 3,600만이고 KBS는 2,600만입니다. 천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KBS에 2,600만 수신료 내고 유료방송 가입할 때 월 3만 원인데 그게도 똑같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500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내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유료방송이 1년에 KBS에 제공하는 금액이 한 1,300억, 작년에 1,3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위중으로 요금을 갈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에 이제 발의할 예정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공동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왜 이러냐 하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62명 민주당 의원을 전부 같이 해서 정부 수신료 그 분리징수 시행령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수신료하고 전기료를 통합징수하는 법을 지금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병합심사를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